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왼어깨를 이렇게 들면서 공을 쳐야 된다라고 레슨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왼어깨를 억지로 들려고 하다 보면은 스윙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왼어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드라이버를 칠 때 공이 이렇게 찍혀 맞거나 아니면은 아웃인에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운스윙 때 왼어깨를 이렇게 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다운스윙 때 이 왼어깨는 들려야 하는데요. 어깨를 억지로 들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스윙은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할 때는 우향우, 다운스윙을 할 때는 좌향좌.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수가가 얘기하는 내용이죠. 우향우 그리고 좌향좌 이렇게 몸이 회전이 되면서 공을 쳐야 돼요. 제가 클럽을 이렇게 가슴에 안아봤어요. 안은 상태에서 우향우 그리고 좌향좌. 제가 몸을 똑바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우향우 좌향좌를 하게 되면은 제 어깨는 이 샤프트 선에 따라서 평행하게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몸을 이렇게 세워서 공을 칠 수 있으면은 스윙이 정말 간단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는 공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힙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허리를 숙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 숙인 상태에서 우향우 좌향좌를 숙인 상태에서 우향우 좌향좌 이 느낌을 똑같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향우를 하면은 어떤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우향우를 하는 느낌인데 허리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올라가고 왼쪽 어깨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반대로 좌향좌를 하지만 제가 허리를 이렇게 숙이기 때문에 왼쪽 어깨는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숙인 상태에서 우향우 좌향좌를 하면은 이 어깨는 제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사실 좌향좌를 잘 해주면은 왼어깨는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좌향좌를 잘 하면은 왼어깨는 알아서 올라갈 텐데 보통 왼어깨를 올릴 때 어떤 모양으로 많이 치시냐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다운스윙을 할 때 아, 맞아. 왼어깨 올려야지. 왼어깨 올려야지.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면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 세워진 상태에서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왼어깨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중심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척추가 세워진 상태에서 회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죠. 왼어깨를 들면서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를 억지로 이렇게 다운스윙 때 들어올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좌향좌를 잘 해주시면 돼요. 좌향좌를 잘 해주면 되고 또 이 왼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운스윙을 할 때 머리가 이렇게 축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은 왼어깨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자, 옆에서 보면은 머리가 제자리에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이 되면 알아서 올라갈 텐데 축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회전을 하니까 왼어깨가 이렇게 낮게 위치하는 거죠. 반대쪽에서 봐도 머리가 이렇게 밀리면서 회전을 하니까 이 왼어깨가 잘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 왼어깨는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좌향좌를 잘 하시면은 알아서 올라가게 돼요. 다운스윙 때 이 왼어깨를 억지로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니라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왼어깨를 뒤로 빼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